깊은 바닥 속을 헤집으며 해산물을 캐 채취한 것을 담고 잠시 숨을 돌리며 의지하는 태왁과 망사리. 생태적인 해녀들의 작업엔 오랜 벗 물질 도구들이 있었다. 맨몸으로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제주 해녀들에겐 물질 작업을 보조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 바닷속 상황을 잘 살필 수 있는 눈을 비롯해 해산물을 잡거나 채취 또는 보관하는 데 사용됐던 다양한 도구들. 이 장비들은 물질 작업에 가장 최적화돼 있다. 순간에 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해산물을 캐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야 되는 문어라든지 성게 같은 것들은 까꾸리 같은 걸로 이렇게 콕 집어서 꺼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복 따는 비창이라든지 종개홈이라든지 이런 모든 도구들은 정말 그 해산물을 캐내는데 가장 손쉽게 빨리 해낼 수 있고 내 손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맞춰서 주문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른 더위가 찾은 초여름, 금채기에 들어간 바다에는 성게 작업이 제철이다. 서너 시간의 물질 끝에 바다에서 나오기 무섭게 잡아온 성게를 손질하는데 칼로 반으로 쪼갠 후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 일일이 성게알을 꺼낸다. 성게 손질에도 다 맞춤한 도구들이 있었다. 옛날에는 커피 스푼이 없었잖아. 어신 안에 양철로 우리도 하긴 해놔서 우리 어머니네 보면은 양철로 막 작게 커피 숟가락만이 만들어. 그냥 조롭게 해요. 경에 만들어 했나? 까난 그거 잡아. 칼로 벌려가지고 이제 그걸로 숟가락 만들어. 양철로. 그냥 이제 좀 지난 난에 이제 커피 스푼 나와가나 이제 커피 숟가락으로 이제 하는 거. 해녀들의 도구는 단촐하다. 소라나 문어를 잡는 호맹이와 전복을 따는 비창, 태왁과 망사리, 바다 상황을 살피는 큰 눈, 부력을 조절하는 연철 등이다. 요건 태왁, 예? 망사리, 어은, 요 조락은 문계형, 해서명, 오분작형, 핵 놓는 거, 또 요거는 오분작 까꾸리, 요거는 성게, 요거는 성게 골각지, 요거는 문어, 문게 잡는 거, 요거는 매역형 토령, 매역호곡 톨로곡 하는 거, 또 호미, 이거 이름은 호미, 요거는 비창, 전복, 요거는 뽕돌, 요거 난참이 못 내려가는 거, 고모띠버브나. 한여름 폭염 속에도 대장간 불길이 뜨겁다. 물질 도구는 아직도 대장간에서 수공으로 만들어진다. 대부분 농사 도구들을 바다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것들인데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양해졌다. 도구가 자주 바꿔져가지고 지금 완전 지금 현재는 현대화 됐다고 볼 수가 있다.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못 들어오는 것이 이 해녀 도구로. 이 해녀도가 그 불황마다 쓰는 데가 틀리고 지방마다 또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완전히 틀리고 또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아난 것도 아니고 딴 사람도 하지만은 좀 우리 물건을 많이 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장이 서는 날이면 의뢰 해녀들은 필요한 도구들을 장만하기 위해 들른다. 손잡이가 길고 날은 짧고 날렵한 것이 특징인 호미부터 모든 도구들이 예전과 비교해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제가 물질할 때는 요거하고 두 개만 안고 다녀놨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건강이 덕분에 사람들이 뭐지 옛날에는 딱 이거 두 가지면 됐어요. 이 문어 잡는 거하고 성게하는 거하고. 물질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태왁이다. 예전에는 속을 파낸 박을 말려 사용하던 것이 근래에 들어서는 스티로폼을 이용해 만든다. 태왁은 해녀들이 잠시 쉬며 숨을 고르는 의지처이자 작업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 역할도 한다.
해녀분들이 물질 나갈 때 의지해서 먼바닥에까지 가고 또 해산물을 채취한 거를 담고 그 다음에 저기 물질하고 나와서 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태양망살이거든요. 목숨도 연관이 되고 해산물 캐내는 것도 순식간에 캐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말 궁리하고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지혜의 보고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왁은 해녀들이 손수 만든다.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스티로폼을 건져 동글게 깎아 다듬고 그 위에 알아보기 쉽게 밝은 천을 두른다. 반짝인 망사리까지 꼼꼼하게 엮어주면 완성이다. 3군데는 큰 거 해, 근데 깊은 데가 근데 소라나 뭐 많이 잡으니까 큰 거 써야 되고 한 번에 또 왔다 갔다 못하니까 많이 잡아 근데 이 망아리도 크게 거기 넣으면 이게 깔아앉아나게 큰 거 써야 되고 잘 할 줄 모르는 할머니나 또 애들 배우는 애들은 요 가에서 하니까 작은 거 해, 근데 해도 되고. 이제 끝나고 해서 굿즈도 만들고 이랬습니다. 지금 성게 해나면 성게 끝나면 태약이 막 이것도 다 헐고 태약도 시커멓고 막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가을에 이제 또 물질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놨다가 가을에 물질 할 거 시작하면 전복을 뗄 때 사용하는 끝이 날카로운 비창. 소라나 문어 등을 잡는 도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이외에 작살과 종개호미, 태왁과 망사리 등 해녀들의 물질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귀하고 오랜 세월 손에 익어 시간을 담고 있다. 물질 도구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장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고 장비로 인해서 수확량도 결정되지만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자가 흔해서 하나 망가지면 또 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장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고 또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보관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우리도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정신은 꼭 지켜야 될 거 아닌가.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 거친 바다 속 고단한 물질을 그나마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도구들이었다.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바다 생태에 최적화된 물질 도구. 세계적으로 최고의 역사성을 가진 여성 전문직 용품이자 망망대해 해녀들의 삶을 의지했던 고마운 벗이었다.